반갑습니다. 미래도시 대표 김성동입니다. 저는 디지털 쪽으로 온라인 대행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블로그 세팅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그런 거점들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각자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온라인 쪽으로 도움이 되실 만한 말씀 여기 말 그대로 디지털 경력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포는 유영진 대표님께서 만드신 거고 제가 배워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여기 오신 이유가 뭔가 내 사업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거점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다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제 생각 길어야 10분 정도 될 거고요. 나머지는 실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10호 개념, 10호 만들기, 하이퍼링크, 짧은 주소. 자, 먼저 10호는 무엇인가요? 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10호라고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도 되게 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10호의 C 약자가 우리 서티피케이션 있죠. 자격증 할 때 서티피케이션. 그거를 총 C0, C1, C2, C3, C4 총 5개를 말하는 10호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말씀 그대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거죠. 온라인에서 잘된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더라. 근데 이러한 요소들을 아무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10호예요.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C0은 뭐냐? C0은 질문하기. C0은 질문을. 자,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효과를 다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 마리 원장님한테 MBBT 아카데미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은 어디예요? 뭘 하는 곳이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대답을 이제 해주시겠죠.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한테 사람은 더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왜?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반증하는 게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내 고객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직 없으니까 특히 온라인 쪽에서는 그러려면은 먼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내가 필요한 그룹을 찾아갑니다. 카페든 어디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실명제로 돼 있으니까 훨씬 더 오프라인 관계로 이어지기가 좋아요. 갔는데 그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그래.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처럼 그 그룹에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그 전문가를 바로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룹장이라고 볼게요. 여기 양천소셜 리딩그룹에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몇 시에 이벤트가 정기적으로 모이나요? 가면은 이번 주에 뭘 배우나요? 자, 그룹장 입장에서 그 질문을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속해 있는 100명, 200명, 많게는 5,000명의 그룹원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답변의 질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대충 답변할 수 있어요? 화요일 7시 땡.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다 보고 있잖아요. 뭐랑 연결이 돼요? 그 질문의 수준이 나의 전문적인 퀄리티랑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질문한 사람 뭐가 좋습니까? 그 사람의 관심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답변을 내가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값비싼 시간을 내가 지불을 해야 될 텐데 그 비용을 나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질문할게요. 그렇게 해서 친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디지털 경력 관리라고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인간, 여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하죠. 먼저 관심있게 물어봐주고 그런 사람한테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문학입니다. 자, 밑에가 질문은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이다.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그렇게 하셔서 이 질문을 12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12개. 두 번째는 뭐냐? C1입니다. 강의 자료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각자의 사업 아이템이든 뭔가를 내가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오신 분들 맞으시죠? 네. 자, 그럼 그 아이템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누구여야 되죠? 본인. 나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아이템을 당연히 남들 앞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강의 자료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워포인트나 뭐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도구들이 될 겁니다. 그러한 강의 자료를 몇 개, 12개를 내가 수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C1입니다. 그 다음에 C2는 뭐냐면 그러한 강의 영상을 모으는 게, 12개를 모으는 게 C2예요. 네. 12개가 이제 모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처럼 제가 예를 들어 C4에 대해서 그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강의 영상까지 쓰면 누가 좋아요? 내 고객들이 아니면은 나에게 관심 있는 바이어들이 아, 이 사람은 설명도 있지만 실제로 영상까지 있구나.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바로 강의 영상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고객을 위한 상세 설명이 C2 12개예요. 세 번째는 C3 오프라인 모임이에요. 자, 여러분들 유명한 카페들 많죠? 특히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기업 수준의 단위로 돈이 왔다 갔다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10만, 20만, 100만 호가는 카페나 그런 그룹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그런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즉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양천 소셜처럼 모이는 그룹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정기적으로 매주 동안 오프라인 모임으로. 네, 온라인에서 활동이 많지만 이렇게 그걸 온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가지고 오는 경우는 많진 않습니다. 주변에 친한 지인분들도 매주 만나서 이렇게 좀 만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사람이랑 이제 관계에서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만나서 면대면으로 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시되 오프라인도 신경 쓰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양천 소셜 지금 몇 회째죠? 지금 14회째. 15회째. 그럼 시즌 3, 아 시즌 2죠? 네. 12번 시즌 단위였죠. 네. 이제 뭔가 10이라는 숫자가 조금씩 맞춰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팁은 이제 온라인에서 일어난 것들은 전부 다 오프라인을 위한 것들이고요. 지금 여기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은 어떤 걸 위해서? 온라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상이든 사진이든. 그게 C3입니다. 마지막 C4는 관리자예요. C4가 마지막에 원래 관리자가 아니라 나의 그룹을 통해서 생겨난 새로운 그룹이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어떤 그룹장님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시즌2 정도 되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아, 나도 내 지역에 그룹을 하나 만들고 싶어.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면은 걱정을 하시는 거죠. 아, 여기 오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 줄어드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내가 품을 수 있는 한 그릇은 정해져 있습니다. 빨리 분산시켜 주시고 그분들과 협력된 파트너를 만드시는 게 더 이득이에요. 어차피 내 능력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개념에서 이제 관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즉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상대방의 그룹의 관리자가 되는 거고 관리자가 되시는 것들은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활동을 좀 많이 일반 회원보다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나의 사업 파트너를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수 있는 공생관계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어차피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C4, 관리자, 그룹의 12명이 되기 있다는 거예요. 아, 관리자를 12명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상대방의 그룹의 관리자가 12번 되는 거예요.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지금 그건 어느 사이트에서 말이죠? 페이스북 말이죠? 페이스북 그룹에서. 네. 지금 이야기한 페이스북 안에서 이야기. 그렇죠.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고 각자 그룹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렇게 해서 C4가 C0, C1, C2, C3, C4 총 5개입니다. 그거 12개씩 5개니까 총 60개를 채우다 보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맥도 생기고요. 내 강의 컨텐츠도 생기고 그리고 강의 자료,
내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조금 더 돈독한 신뢰관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내 사업 파트너까지 얻을 수 있는 게 10호입니다. 그래서 강의 설명은 끝났어요. 오늘은 바로 실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가져오신 분들은 노트북 바로 시작을 하고 실습을 들어가 볼게요.